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이영공 교수입니다. 옛말에 말이죠. 너무 재능이 많은 사람은 굶어 죽기 꼬갈맞다. 뭐 이런 류의 우리나라의 중요한 어업기들이 몇 가지가 있죠. 100가지를 알고 있고 100가지 재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선택과 집중이 안 되고 나름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하는 얘기도 될 것 같고요.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요. 많은 것을 아는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큰 병에 걸린 사람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직에서 머리는 많이 맑아서 많은 걸 받고 말은 많이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조직에서 아주 최상급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가서 최하급에 해당되는 인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유달리 남들보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늘 제자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책을 100권 읽으면 뭐하느냐? 네가 실천하지 않은, 그런 하려는 실천력이 없다면 책을 1000권 읽은 듯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 하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실천력에 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성공하는 사람은요, 잡생각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작은 생각이라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이죠. 정말로 머리가 좋아서 들은 건 많은데, 그래서 말은 많은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조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 된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 중에 재주가 아주 많았던 친구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의 최고 좋은 대학에 아주 최고 높은 과를 나오고 너무너무 나이스하게 생기고 말도 잘하고요. 정말 공부나 학식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출근 시간을 지키는 걸 못 봤습니다. 제가 늘 그 친구 손을 꼭 잡으면서 얘기합니다. 이거 봐 후배야, 너 정말 기가 막힌 유능한 인재인 것 같은데 근본을 고치지 않으면 빌딩이 무너지게 되리라 하고 내가 기회 될 때마다 얘기하고 아침에 모닝콜 해주면서 자꾸만 그거를 나쁜 습관을 고쳐주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그 친구 중간에 퇴사하고 나중에 보니까 정말 룸팽이가 돼서 인생의 하의 나름막으로 뚝 떨어진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런 친구들이 바로 지식은 많고 가진 건 많고 들은 건 많은데 바로 실천하는 작은 거를 첫 단추를 못 껴서 실패하는 직장인의 대표적인 표상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 새지 않는 법 없습니다. 직장 생활하실 때 여러분들이 회사 내의 규칙이라든가 이런 룰을 정확히 지켜버릇하는 것, 그리고 나름대로 약속을 한 것을 정확하게 실천하는 것, 이런 것이 전부 실천력에 들어가죠. 윗사람들한테도 언제까지 무엇을 해놓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밤을 새서라도 해놓는 실천력, 그런 사람이 상대방한테 신뢰감을 훨씬 더 많이 주게 돼서 나중에 큰 프로젝트 같은 게 걸릴 때 상대방이 제일 먼저 리콜이 돼서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서 그 사람에게 그 기회를 반드시 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윗사람이나 사회에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선호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책을 많이 읽으신다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책이라는 것은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책을 통해서 읽은 걸 가지고 체득해서 사회생활하는데 실천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지 책을 뭐 끓여 먹습니까? 그걸 머리에다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인생이 바뀝니까?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직장인의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그래서 실천력인 것입니다.